안녕하세요. 미우대 제이미포입니다. 오늘 비장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바로 그 4년 전 레트로 메이크업 기억하시나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던 제 영광 영광 글로리 더 글로리 영상 중에 하나인 레트로 오렌지 메이크업이 있거든요. 그거 재해석하려고 이렇게 앉았어요. 그거 이제 다시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성형전이라서 너무 어디다 내놓기도 부끄럽고 지금 그게 인기 업로드 영상에 있는 것도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 Y2K 요즘 유행하는 Y2K 무드로 제가 재해석하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으니까 다시는 그 영상 다시는 보지 마세요. Always love me so much more after I'm long gone. But history is the furthest thing from my mind. Doing my thing, working on me. Only got eyes for diamonds. Yeah, yeah, I'm vibing. Lost what you had, you want it back, but I'm just fine, yeah. Sorry, I'm not crying. 자,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얇게 뭐? 컨실러? 컨실러로 일단 다크서클의 조지라고 하네요. 네, 그럼 우리 제이미포유님 말씀을 따라서 발끝까지 내려가 있는 다크서클을 함께 가려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제이미포유가 이렇게 리퀴드 컨실러를 팁 그대로 그냥 눈 밑에 냅다 바르고 똥펀지로 그냥 마구마구 대충대충 두들겨주는 꼬라지 네, 잘 봤는데요. 전 이제 이렇게 안 하거든요. 지금은 그냥 요즘 부드러운 제형의 팝 컨실러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크서클 가려줄 때 그냥 이렇게 눈 밑에 팝 컨실러 얇게 올리거든요. 저 때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팁 컨실러 자체를 그냥 냅다 여기다 이렇게 발라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다음은 굉장히라 진짜 여름에 쓰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우 진짜 꼴 보기 싫어. 이때 사용한 쿠션이 인가 타투 쿠션 요거였어요. 근데 이거 요즘 진짜 안 써요. 나 이거 안 쓴 지 너무 꽤 됐다. 얘가 보시면 딱 진짜 완전 매트하고 커버력이 엄청 높은 그런 쿠션이거든요. 근데 요즘 2023년엔 사실 이런 제형보다는 조금 더 얇고 편안하게 발리면서 세미 매트한 마무리에 플러스 지속력까지 높은 그런 베이스를 선호할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그런 쿠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K뷰티가 이 레트로 메이크 이 시절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제 화장실력도요. 아무튼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줄 수 있는 2023년 버전의 업그레이드된 여름 쿠션이 뭐가 있을까? 바로 요 쿠션입니다. 이게 V&A의 롱에어 쿠션 파운데이션 매트 페어 아이보리인데요. 이거 V&A 기존 쿠션 아시는 분들은 차이점을 이미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얘는 뭔가 힙하죠. 얘가 원래 기존 V&A 파운데이션 매트고 얘가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번에 데님 에디션으로 시즌 한정 출시된 롱에어 쿠션 파운데이션 매트거든요. 이거 오늘 어떻게 이 메이크업 룩에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너무 찰떡이잖아. 나 이거 들고 메이크업 착 하고 사진 찍으면 오렌지 힙고 그 자체잖아. 이 데님 쿠션 디테일 좀 봐주세요. 데님 소재가 너무 잘 살아있는 쿠션 외관도 외관인데 이거 쿠션 퍼프 좀 봐줘. 너무 힙하고 귀엽죠? 그런지 세상에나 이 퍼프가 200년 전 작품을 이렇게 패치 디자인 형태로 해서 나온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칭찬할 게 하나가 더 있어. 이게 그냥 데님이 아니고 환경 이슈가 너무나도 넘쳐나는 이 지구를 생각해서 인간들이란다. 사람들이 사용하고 남아 버려진 짜투리 원단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업사이클드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칭찬하고 이런 거 소장해줘야 돼요. 이 V&A 쿠션을 모르는 수부지들이 없을 정도로 수부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워낙 많은 쿠션이거든요. 이거 제형 때문에 이거 제형이 미쳤어. 이게 매트 쿠션인데도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피부에 찹찹찹찹 달라붙어요. 이게 보세요 여러분. V&A 쿠션은 바르는 방법 좀 신기해요. 보세요. 원래 우리 보통 쿠션 두들기면서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쿠션은 이렇게 쓱쓱 파운데이션 바르듯이 밀면서 바르면 진짜 텁텁함 없이 균일하고 얇게 찹찹찹찹 잘 올라가는 쿠션이거든요. 트러블 부분 봐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밀면서 바르는데 파운데이션처럼 그냥 쓱쓱 발리냐고. 밀어서 바르고 톡톡톡톡톡톡톡톡 두들겨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피부 표현 진짜 이뻐 보여. 이렇게 밀어서 바르니까 코 모공도 쉽게 이렇게 채워지거든요. 이렇게 쉽게 채워주면서 발라줄 수 있어. 발릴 때 엄청
매끈매끈 편안하게 올라가가지고 얼굴 쩍쩍 갈라져 있고 막 뭘 발라도 거칠거칠한 약간 나 같은 그런 개복치 수부지들은 그 속은 요렇게 촉촉하고 겉은 착 마무리가 보송한 요런 쿠션에 또 환장해버리거든요. 제가 이거 작년에도 여름 쿠션으로 추천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발림성, 이 제형이랑 보들보들 매끈매끈해 보이는 요런 마무리감이었거든요. 발릴 때 수분감 척척 느껴지는데 너무 매끈하게 발려가지고 밀착력이 우수해서 지속력도 엄청 괜찮은 쿠션이에요. 지금 모공 커버 싹 되면서 깐달걀 피부 표현된 거 보이시죠? 컨실러도 사용 안 했는데 커버력도 진짜 미쳤어요. 미우들 나 지금 피부 표현 너무 미쳤죠? 제가 사용한 호수는 1호 페어 아이보리인데 총 컬러가 두 가지 있어요. 피부톤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두 가지 쉐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17호에서 21호 미우들은 저처럼 1호 페어 아이보리를 사용하면 되고 22호에서 23호 미우들은 이 약간 차분한 2호 뉴트럴 베이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지금 제 피부 표현 뽀샵한 것 같이 블러링된 이 피부 표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여름에 너무 뻑뻑한 매트 쿠션이 너무 싫은 우리 수부지들 지속력은 챙기고 싶은데 세미매트 쿠션 웬만하면 엄두도 못 내는 우리 건성 미우들 그 두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쿠션 진짜 기깔나게 한번 소개해봤고요. 솔직히 광고지만 이거 워낙 내가 작년부터 추천을 하고 좋아했던 쿠션이라 좀 당당하게 이렇게 광고도 해봅니다. 이 V&A 롱웨어 쿠션 파운데이션 매트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밀어 쓰시면 되는데 밀어 쓰는 순간 피부에 샥 밀착돼요. 모공 요철 사이가 아주 그냥 들뜨지 않고 탁 메꿔지거든요. 진짜 밀착력 좋고 지속력이 진짜 좋아서 제가 추천을 하는 거니까 우리 수부지 미우들은 정말 믿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여름에 보통 습하고 더워서 피부 유분이랑 막 파운데이션이랑 되게 엉키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무너지고 더럽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쿠션이 피지 컨트롤 기능이 있어요. 또 꽤 긴 시간 동안 피부가 보송하게 딱 잡혀 있어요. 피부 표현이. 그래서 지속력도 좋은 거고 수정 화장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 제가 메이크업 다 하고 V&A에서 무려 미우들과 저를 위해 준비해주신 이벤트 제대로 소개해볼게요. 이벤트까지 제가 또 가져왔잖아요. V&A에서 준비한 겁나 귀여운 아이템까지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4년 전 제이미 포유 다시 한번 소환시켜볼까요? 와 컨실러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여러분 저 이거 캔메이크 썼었잖아요. 뽀이뽀이뽀이.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좀 쓰레기통에 어머 죄송해요 캔메이크. 아무튼 요즘은 우리 코리아도 K뷰티도 팍 컨실러가 너무 잘 나왔잖아요. 이때는 이 캔메이크 팍 컨실러가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우리 제이미 포유 말씀대로 크림 팍 컨실러 사용할 건데 요거는 이번에 클리오에서 새로 나온 컨실 팔레트더라고요. 제형이 엄청 부드럽고 꽤 괜찮아서 얘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좀 그때 그 영광의 캔메이크 크림 컨실러에 좀 더 단단한 버전인 것 같아요. 고정력이 조금 더 좋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튀어나온 이런 애들만 좀 가려주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뭐 웃는 거 봐. 자, 그리고 파우더 팩트를 사용한대요. 이제 정말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네, 우리 제이미도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유분기를 꽉 잠궈줄 수 있대. 얘가 이 이글립스 파우더 사용했거든요. 이거 진짜 유물이다. 고대 유물. 황금불상보다 오래된 유물이다. 요거는 이미 저세상 갔어요. 이글립스 파우더는. 제가 작년에서부터 영상에 말씀드렸던, 추천했었던 파우더 팩트가 얘거든요. 어바웃톤 에어핏 파우더 팩트. 얘가 이글립스 파우더 팩트 부활 버전이에요. 그래서 저도 얘로 가지고 왔어요. 이글립스 제품이 가성비가 엄청 좋은 제품이라고 제이미 보유가 그때 엄청 칭찬을 하네요. 맞아요. 지금 요 어바웃톤 팩트도 진짜 가성비 너무 좋잖아. 얼굴 예쁘고 깔끔하게 기름 탁 잡아주고 블러 처리 싹 돼. 나 이 부분이 제일 싫어. 제발 더빙 들어주세요 여러분. 안녕 또 나왔구나. 나의 수준 대 아니 이렇게 멍청하게 메이크업 영상을 진행했을까? 안녕 또 나왔구나 나의 영원한 투쿨포스쿨 막 이러고 있네. 저 때는 투쿨포스쿨에 지금 그 기본 컬러 있죠? 완전 웜한 컬러를 썼어요. 그때 당시엔 저 쉐딩이 진짜 거의 바이블이었거든요. 쉐딩이 바이블? 지금은 좋은 쉐딩 너무 많이 나왔잖아. 그때는 코 쉐딩 할 때는 그레이시한 쉐딩 컬러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탑재가 안 돼 있어서 저때 저 누리끼리한 색을 그대로 올렸던 것 같아. 저는 저 웜톤 컬러를 진짜 이제는 다시는 코에는 코 쉐딩 할 때 사용하지 않거든요. 전혀. 그리고 우리 제이미 포유가 눈매가 깊어 보일 수 있도록 아이홀에 집중적으로 쉐딩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아이홀을 집중적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 제이미 포유님 지금도 너무 충분히 깊은데 조금 더 깊어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살
또다시 쉐딩 제품을 사용하네. 이거 처음 보는 쉐딩인데 내가 이런 쉐딩을 썼었나? 아, 브론징 효과를 위해서 좀 은은한 펄이 들어가 있는 붉은기가 도는 쉐딩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놓쳤네. 미안해 제이미뿔. 그녀의 말을 살짝 무시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 그냥 쉐딩 컬러 사용할게요. 저 때는 그 약간 그 미쿡 햄버거 먹을 것 같은 그 빈티지 메이크업 연출을 위해서 붉은기 브론징 효과를 주신 것 같은데 오늘 좀 힙하고 Y2K 무드로 가야 되니까 가볍게 이중턱만 조져보도록 할게요. 제이미님. 뭐 근데 나 쉐딩 하면서 문득 내 얼굴 보는데요. 나 진짜 윤곽 잘했어. 와 진짜. 과거에 너 네가 한 여러 선택 중에 최고의 선택이었어. 가끔 후회하지 너. 막 피부 처질까봐. 아니야. 그런 후회 따위 하지도 않아. 하지도 마. 너 정말 잘했다. 윤곽. 제가 저때 아이 메이크업을 살짝 샤샤샥 봤는데 저때는 따지면 좀 요런 좀 오렌지 브릭 컬러들을 사용해가지고 메이크업 좀 강렬하게 했거든요? 그때 컨셉이 빈티지 오렌지여서 좀 말려버린 건조한 오렌지 느낌을 많이 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또 저렇게 색조가 너무 강하고 텁텁하게 들어가면 요즘 트렌드에 안 맞거든요. 섀도우 제품들을 살짝 바꿔왔어요. 에뛰드의 아이고베아 컬러고요. 저때 제이미폴 보니까 요 부드러운 스킨 베이지 컬러를 아주 그냥 눈두덩이에 넓게 깔았어요. 그리고 언더에도 도톰하게 깔아주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는 요 단계에서 저때 제이미포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단계를 넣을 건데 루나의 뮤티드 쉐이드 브러쉬 라이너 섀도우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에 그림자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애교살과 내 중안부와 요 경계선이 뚜렷해야지 아이 메이크업이 돋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 단계에서 약간 기겁할 컬러가 나옵니다. 그 레드에서 오렌지 어딘가 사이에 있는 요 컬러를 사용했는데 이게 그때 당시 에스쁘아에서 나왔던 모디스트라는 컬러의 섀도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단종이고 이거 지금 사용하면 너무 트렌드야. 맞지가 않거든요. 물론 뭐 사진 찍으실 때는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단종됐어요. 에뛰드의 플레이 컬러 아이즈 레트로 스트릿 팔레트고 이거 완전 신상 팔레트인데 얘가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 나겸쌤 자문으로 만들어진 에뛰드의 요즘 Y2K 느낌, 레트로 느낌 다 섞어버린 그 팔레트예요. 근데 이 섀도우 질감이 백화점 섀도우 같아. 우리 제이미포유가 벽돌 컬러를 눈에 넣어버렸잖아요. 우리 제이미포유님의 메이크업을 아예 무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팔레트 사용하기 전에 요 에뛰드의 오렌지 비앙코 라떼 팔레트 속 요 컬러 요 그 모디스트 컬러와 굉장히 좀 흡사한 요 진한 오렌지 컬러를 좀 사용을 해줄 거예요. 얘를 진짜 아주 살짝 많이 덜어내서 쌍꺼풀 라인에 그대로 살짝 올려주자. 진짜 연하게 넣어줄게요. 연하게 눈 언더 속눈썹 라인에도 삼각존 라인 따라 삼각존부터 이렇게 눈 앞머리까지 살짝만 가져올게요. 이제 요 팔레트 속에 요 귤귤 컬러 눈 애교살 라인 앞쪽에 쓱 올릴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 부분에 살짝 풀어주세요. 좀 더 귤귤한 느낌으로 섀도우 컬러가 살짝 바뀌거든요. 여기다가 눈 애교살 라인에 두 가지 존예펄땡이들을 섞어줍니다. 애교살에 쫙 깔게요. 이게 섀도우 질감이 진짜 좋아요. 저는 이 컬러 눈두덩이에 그냥 샥 깔아버릴게요. 얇게. 살짝 펄이 있는 브라운 섀도우라서 조금 음영이 텁텁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맑게 표현이 되는 느낌이고요. 일단 확실히 약간 이렇게 음영이 아주 부드럽게 잘 들어가죠? 아이라인은 그냥 눈 점막 위에 그린다는 표현을 아주 거창하게 하네요. 제이미포유. 점막에 전체 다 이렇게 그려줬어요. 선을. 근데 저 때는 좀 라인을 두껍게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얇게 잡을게요. 속눈썹 점막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 정도만 라인을 그릴게요. 이제 다음 아이라인을 풀어준대요. 딥한 무펄 섀도우를 사용해줍니다 라고 말을 하네요. 굉장히 새침해요. 저때 사용한 듯한 컬러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저때 모노아이즈 그 아리따움의 모노아이즈 와이드 브라운 사용했는데 저때는 저 모노아이즈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저 진정한 코덕이 아니라고 인정을 아무도 안 해줬던 시기라서 좀 화장대 위에 화장품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죄다 아리따움의 모노아이즈 사용했거든요. 그때 저처럼 저도 섀도우로 그냥
라인감 슉 빼줄게요. 이렇게 섀도우로 이렇게 뺐는데 라인 그린 것 같죠? 요즘 느낌에 맞게 그냥 좀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 밑트임 아이라이너 사용해서 눈 밑트임 라인 쭉 그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섀도우 사용했던 브러쉬로 블렌딩을 합니다. 아이라이너 요 블렌딩을 좀 해줘야지 부자연스러운 요 선, 이 선, 선이 좀 뭉개지거든요. 눈 뒤쪽을 요 핑크 컬러, 이 섀도우 약간 퍼플 같잖아요. 근데 요거 막상 이렇게 발라보면 좀 핑크기가 확실히 돌거든요. 요 섀도우로 눈 뒤 삼각존 부분을 좀 이렇게 퍼뜨려 줄게요. 자, 이제 하이라이터로 눈 앞머리 강조하시네요. 자, 이제 요것도 따라해봐야죠. 우리 하이라이터는 요거 사용하면 돼요. 요 팔레트의 요 첫 번째 색깔. 요거 하이라이터로 진짜 괜찮아요. 저 때는 애교살 메이크업이 잘 이렇게 지금처럼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도 않아서 딱 저 정도에서 멈춘 것 같은데 좀 우리는 눈 한, 요즘 느낌에 맞게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를 살짝 넓게 칠해볼게요. 코 쉐딩 바로 옆부분까지. 이때 제이미포유는 과연 속눈썹을 붙였을 것인지 볼게요. 부담스러워서 블랙은 아리따움의 아이돌래쉬 돌리아이입니다. 와, 아리따움 속눈썹을 썼구나. 저희 돌리아이 속눈썹,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때는 가닥 속눈썹 이런 게 없어가지고 물론 샵에서는 잘라 쓰시고 했겠지만 지금 얘처럼 얘처럼 속눈썹을 그렇게 붙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또 저 속눈썹을 쓰자니 너무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가닥 속눈썹 가지고 왔어요. 저 Y2K 느낌에 맞는 요 볼드 속눈썹인데요. 그때도 좀 화려한 속눈썹, 이렇게 탁 튀는 속눈썹을 하고 싶어서 저 아리따움의 돌리아이를 선택한 것 같은데 요즘 느낌에 맞춰서 Y2K 속눈썹 붙여보도록 할게요. 붙이면 요런 느낌? 되게 특이하죠? 이어서 쫙 붙여볼게요. 잘 언더에 쫑쫑쫑쫑 붙여줄게요. 이렇게. 저 요즘 언더 속눈썹 없으면 화장을 못해. 눈이 훨씬 커 보인다니까요. 반대쪽 빨리 붙이고 올게요. 마스카라를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마스카라 하고 있는데 진짜 마스카라 덕지덕지 발라 얘. 언더 속눈썹 붙인 꼴하지 마. 잘라서 붙였는데 와. 이걸 어떻게 155만 명이 봤을 텐데 너 진짜 창피하지 않았니? 너 창피했을 것 같아, 제이미야. 자, 아이브로우 할게요. 솔직히 나는 저 영상이 진짜 원래 뿌듯했어요. 되게 컨셉추얼한 메이크업을 좋아하는데 저 때는 진짜로 그런 메이크업 영상들이 유행을 했었고 그리고 나도 저때 시기가 잘 맞아떨어져서 운도 좋았기 때문에 저 영상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모든 게 스타일링 빼고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편집 빼고 분명히 저땐 제 모습이 자랑스러웠지만 지금 보면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러워요. 그냥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요즘에 새로 나온 아주 존 좋 브로카라 사용을 해줄게요. 요거는 에스쁘아인데 제가 요즘 요것만 써요. 브로카라는. 자, 이제 다음은 뭐하니 너? 와, 주근깨 그리네. 이거 어떡하지? Y2K라고 꼭 주근깨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또 요즘은. 대신 블러셔를 조금 키치하게 이때처럼 표현을 해볼게요. 이때 내가 블러셔를, 자, 요 블러셔를 사용했어요. 요 블러셔. 요게 노란 색깔 부분, 그리고 요게 주황 색깔 부분, 그리고 요거 둘이 섞은 게 딱 요런 당근 컬러가 나오거든요. 이 듀얼 블러셔, 이 씁씨 거, 이거 지금 단종됐을라나 모르겠어. 저는 저때 되게 팝하게 사용을 했잖아요. 저는 요즘 느낌으로다가 요 컬러를 아주 점잖게 사용을 해볼 겁니다. 요런 포인트 블러셔 브러쉬로 콧전등 살짝 지나가지고 일자로 쭉 블러셔를 살짝 이어줄게요. VDL의 새로 나온 VDL 치크스테인 블러셔 미스티 애프리콧.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별미쌤이 VDL과 함께 개발한 컬러인데 이거 너무 이뻐요. 요게 딱 살구 블러셔인데 요거를 위에다가 블렌딩 하면서 좀 레이어링을 할게요. 너무 홍당무 느낌을 안 냈으면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섞어서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 화면에서 보이는 색감이랑 똑같은데 제가 기억하고 있던 요 블러셔 색감이 지금 제 여기 볼에 안 나오거든요. 약간 아쉬워요. 낙염쌤이 이 팔레트의 요 컬러를 블러셔에 사용해도 되게 이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Y2K 느낌을 위해서 여기 광대뼈 부분에 이렇게 한번 발라볼게요. 어머, 너무 이쁘다.
약간 이렇게 광대뼈 부분에 올려주니까 너무 이쁘죠? 이거 근데 요철, 코 요철 많으신 분들은 이거 아무래도 펄땡이 있으니까 코 부분은 안 발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하이라이터의 이 첫 번째 컬러, 우리 눈 앞머리에 사용했던 컬러를 코끝에 한번 발라줄게요. 그래도 내 코끝이 여기 있다 정도는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립을 바르네요. 립은 무슨 이런 립을 발라. 저때 채도 낮은 오렌지 컬러 발랐는데 저때처럼 우리 이제 채도 낮은 저런 진한 오렌지 잘 안 바르잖아요. 우리 요즘 글로시 틴트나 좀 입술에 탁 스며드는 그런 제형의 틴트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 컬러들로 약간 저때 느낌, 채도 낮지만 오렌지 컬러 느낌 나지만 또 요즘 트렌디한 컬러로 한번 입술을 다듬어 볼게요. 일단 쿠션으로 살짝 입술 정리하고 릴리바이레드의 스마일리 립 블렌딩 스틱 방긋방긋 오버립 라인 먼저 잡아줄게요. 그냥 입술 경계선이 살짝 흐려질 만한 느낌으로 블렌딩 해주고 에스쁘아의 코지 컬러 이 컬러를 립 베이스로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오렌지시한 코랄 베이지 컬러거든요. 이 립 제품이 되게 포슬포슬하니 예쁘게 샥 발리거든요. 요 위에다가 이제 인가 아까 베이스 제가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 4년 전 쿠션 뭐 썼냐고 얘기할 때 요 인가 브랜드 쿠션을 너무 옛날 걸로 만들어버렸는데 솔직히 인가는 지금 립 제품은 정말 정말 좋습니다. 요 립 제품을 진짜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인가 립을 바를 건데 요거는 인가의 워터글로우 립 틴트 누드 진저 네, 이런 느낌이에요. 베이스로 발라준 립 제품이랑 컬러가 굉장히 흡사한 느낌의 차분한 누드 글로스 틴트고 누드색 글로스 틴트고요. 이거 틴트 진짜 예뻐요. 웜톤들은 무조건 사야 돼. 그리고 이 입술 위에다가 이제 3CE의 베이크 베이지 3CE 립 틴트를 살짝 입술 안쪽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끝입니다, 여러분. 짠! 자, 이제 머리 다 하고 V&A가 준비한 이벤트 소개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트렌디한 Y2K 데님 힙 메이크업 느낌이 나나요? V&A 이벤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V&A 쿠션 사용하면서 엄청 살짝 스포를 했잖아요.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오늘 보여드린 이 V&A 데님 쿠션을 19%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구매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구매하시면 기다려봐. 요 귀여운 스트링백도 증정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쿠션이랑 립스틱이랑 요런 거 넣고 다니기 너무 귀여운 그런 백이고 그냥 어디 놀러 나갈 때 들고 다니기 너무 귀여운 우리 미우들이 너무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데님 스트링백입니다, 이거. 선착순으로 꼭 우리 미우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 메이크업에 맞춰서 입고 온 데님 코디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제가 이거 평상시에는 약간 흰 색깔 나시에다가 청 데님 매치해서 이렇게 허리에 묶고 다니기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다 같이 이 V&A 쿠션으로 한껏 힙해져 보자, 우리 미우들. 아무튼 이렇게 해서 V&A와 함께한 제 성형전 그 레트로 빈티지 메이크업 집어치우고 갈아치운 Y2K 레트로 오렌지 메이크업을 보여드렸는데 우리 미우들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4년 전 영상 기억하시는 우리 미우들 다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